자, 여러분, 제가 그 봄에 얼려놨던 이 혼잎나물도 한번 반찬으로 해갈 거고요. 하나하나 가짓수를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제가 알려드릴 수 없어서 제가 요거 혼잎나물. 제 영상을 보면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잘 몰라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고추잎나물입니다. 고추나무순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먹는 고추가 아니라 산에 나무에 달린 고추나무순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고추잎처럼 생겼, 이 꽃방울이 고추잎 생긴 나물이 고추잎처럼 생겼다고 해서 고추잎나물인데, 이거는 정말 귀하고 귀하고 저희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심은 나무예요. 저희 정글 가든에. 이 모든 먹거리는 지금 정글 가든에서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이거는 할때 별로 들어가는 게 없고, 일단 소금 있죠? 천일염. 저희가 천일염 해놓은 아주 오래된 천일염으로 이렇게 요걸 하고, 그 다음에 한 30년 된 집간장 있죠? 그걸로다가 시간장으로 그걸로만 두 개를만 넣고 여러분에게 요거 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모듬나물, 요거는 냉이, 요거는 땅두루, 여기는 오가피, 엄나무, 오가피, 같이, 엄나무, 오가피. 그래서 이거는 모든 나물로 한꺼번에 같이 해서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겨울나물은 산더미 같은 나물도 그냥 소금과 시간장, 30년 된 시간장과 식용유와 그 다음에 참기름을 나중에 넣을 거고요. 예, 요렇게 해서 이거 그냥 끓여요. 물을 넣고 물과 함께 같이 끓여서 그 다음번에 이제 이런 걸 넣어요. 같이 여러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어서 하면 산더미 같은 나물도 겨울나물 금방 볶다시피 찌다시피 이렇게 해서 하면은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법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나물도 이따 산더미 같은 나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파티에는 또 이게 단무지 시래기가 또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오래, 몇십 년 묵은 까만 된장. 진짜 아주 까맣거든요. 까만 된장과 재래시 된장과 그 다음에 멸치가루, 그 다음에 마늘 이렇게 넣어서 이 오래된 된장은 약간 고추장도 그렇고 약간 새까무리한 맛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식소사를 조금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걸로 묻혀서, 차박차박 묻혀서, 짜박짜박하게, 이거 끓여갈 거예요. 이게 단무지 시래기가 최고죠, 최고. 지금 단무지 시래기 벌써 한 번은 끓여서 요만큼 됐고, 다시 또 준비하고, 한 세네 번은 해야지 저걸 다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한몇 분이 드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까매도 하나도 짜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국물에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까맣죠? 이게 오래된 된장이라서 이래요, 여러분. 여기다가 멸치가루 같은 걸 많이 넣고 다 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기뻐요. 이게, 이걸 드신 분들이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배옥생이 이만큼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마중물이 되어주시고, 그런 분들이라, 정말, 한분한분 소중해서 이분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업이, 배옥생과 같은 기업이 한 10개 정도는 나와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아서 그냥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많이 길러내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게뭐 진짜 어렵겠어요, 여러분. 응? 우리는 정말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젊은이들 잘 키워내는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서, 네, 지금 우리는 배옥생에 모여 있죠? 열심히 열심히 우리 잘 한번 해봐요. 제가 19일 날 맛있는 거 반찬 나물과 산나물 들나물과 함께, 네, 그 단무지 시래기랑 그 다음 돼지감자장 아치 이런 거랑 함께 가져갈게요. 우레장 아치는 형기님의 오렌지지 뭐 많이들 가져오실 것 같아요.